킬러 하나 뭐 할까요? 킬러 뭐 할까요? 몰라요. 우리 하고 싶은 거 합시다. 아니 이거 킹을 누르고 싶지가 않은데 애들 얼굴이. 야, 볼 죽이자 볼 죽이자 그냥 이거. 아 레킹볼한테 그냥 1인금 바바오 걸었습니다. 아 그리고 라이프웨이버가 살려주고요. 라이프웨이버를 너무 오랜만에 만나봐서 라이프웨이버에 대한 생각이 안 돼 있었죠. EMP를 쓰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솔저라는 영웅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오 리퍼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와. 진짜 오늘 별의별 영웅을 다 보네요. 뱀픽을 하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스트리머 모드를 켠 10명이 모였습니다. 많은 유저들이 건의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죠. 오버워치의 영웅 뱀픽 시스템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될까. 마그마 구간의 천상계 10명과 함께 한번 실험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텐데요. 1경기 때는 탱커 유저에게만 영웅 벤의 기회를 드릴겁니다. 상대 탱커와 번갈아가면서 탱커, 딜러, 힐러 순서로 벤해주시면 되고요. 양팀 모두 글로벌 벤을 적용해서 총 6명의 영웅을 사용 불가능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2경기 때는 탱커에게 탱커 2명, 딜러 3명, 힐러 2명의 영웅 벤 기회를 드리는데요. 상대팀만 사용 불가능한 저격 벤이고요. 3경기와 4경기는 탱커는 탱커, 딜러는 딜러, 힐러는 힐러 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거고요. 영웅 벤픽하는 동안에는 팀 채팅으로 소통해주시면 감사 있고요. 그러면 블루팀부터 탱커분께서 팀원들과 소통을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요. 그냥 무소통으로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되고 경쟁전이라 생각하고 진지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오케이 레킹볼 벤 빨간팀 탱커분께서 소통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오 일단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 본인의 모스트 특성상을 고려해서 팀원들과의 소통은 상관없이 무조건 자리아 벤을 했습니다. 나 무조건 자리아 벤이야. 나는 무조건 자리아 벤이야. 나는 블루팀에서 딜러 하나 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맥 거고 벤지 거고 아 파라 벤을 했습니다. 아 요즘 또 대세인 영웅 팀원들을 견 싸그리 무시. 레드팀 딜러 하나 벤 해주세요. 소통으로 캐서디 벤 하겠습니다. 캐서디 벤 나왔습니다. 좋아할 건데 캐서디 왜요. 아 이런 오류가 이제 슬슬 생기고 있어요. 다시 파랑팀으로 갑니다. 브리기테 벤 들어왔습니다. 아 탱커에게 권한을 줬더니 탱커에게 역으로 지금 정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케이 이렇게 해서 탱커는 레킹볼 자리야, 딜러는 캐서디 파라, 힐러는 브리기테 아나가 됐습니다. 아 일단은 아나 브리기테가 네, 없으니까 양팀 힐러 조합이 갈렸습니다. 한쪽은 루시오 바티스트, 한쪽은 루시오 키리코. 아니 요즘 누가 레킹볼을 베네요. 어차피 안 하는 거 아니었어요? 어차피 안 해요. 근데 레킹볼 하지도 않아요. 근데 되게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목소리 보면은 아니에요. 감성적인데 일단은 레드팀에서 먼저 마우가 잡고 시작하고 있고요. 어, 가능합니다. 수라베. 마우 원이에요. 레드 루시우. 루시우 원이에요. 우리도 소전 넣을까요? 소전을 하는 게 편할 것 같아. 소전 가능하냐고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소전 원천이 있다고 하던데. 벤처 빼고 소전을 들었습니다. 소전이 너프 먹었는데도 여전히 괜찮은가? 이게 캐서디랑 파라가 밴댔기 때문에 또 이 너프 먹은 소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루시우. 들어가. 마우가 언니에요. 파티. 캐서디랑 파라가 벤당하니까 바스티온이라는 픽을 또 꺼내게 되네요. 마우가 야 마우가 방금 나요. 마우가 들어왔고요. 네 마우가 마우 루시드 반피 이거다 강차있어. 이게 바로 영웅 뱀픽 때문에 가능한 전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캐서디 파라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럼 이때 레드 팀은 이 조합을 보고 또 어떤 생각을 할지. 거점 갈래요? 한필. 네 가도 돼. 어쩐가 그냥 가운데 가. 오케이. 어 근데 마우가 가? 반대쪽으로 넘어왔고. 천천히. 에코 피갈리 좀. 괜찮아. 마우가 혼자 엠바. 마우가 님들 왼쪽에. 아 에코 피갈리 안 돼서 죽었고요. 어 바스티온 픽이 유효하게 붙고 있습니다. 쭉 가자 이거. 고. 파츠. 어 씨발. 어쩌. 완피하래. 너무 완피하래. 어쩌 타치블로 이거. 지금까지의 그림만 봤을 때는 이 랭커 천상계 구간에서 이 뱀픽이 되게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정원 제가 가자. 나 파티 좀 할게. 파티 좀. 미쳐 돼. 아, 딜러도 필걸리한데. 잡았어. 아, 여기 소정 궁극기 다 쓰면서 본인들 거점이기 때문에 지켜내려고 하고 있고요. 레드 팀. 쏴 돼. 걸어야 돼. 쉬어. 아 근데 겐지 용검까지 쓰이면서 두 번째 세트 한번 뱀픽 테스트를 해볼게요. 탱커에게 저격 밴을 할 기회를 드릴게요. 본인이 밴한 영웅은 본인 팀은 플레이할 수 있지만 상대 팀은 플레이가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게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을 거거든요. 상대는 못 쓰지만 우리는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살리는 머리를 써야 될 텐데 과연 어떠한 판단을 할지. 그냥 호자 할 거야. 응,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탱커의 권력이야. 블루팀의 경우 마우가 시그마, 캐서디 파라, 겐지, 루시우, 아나 전체적인
대세의 영웅에다가 루시우 아나로서 아나브리 조합도 억제하고 러쉬 조합도 루시우의 핵심 픽을 억제하는 조합. 레드팀의 경우 포그자리아, 캐서디 파라틀에 루시우 아나까지 밴을 했습니다. 포그자리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탱커를 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크겠죠. 아니 혹시 근데 탱커님 루시우 원챔이에요? 저희 이거 지금 이거 아나도 없고 루시우도 없어가지고 힐주기 빡센데. 키리코 살아있지 않나요? 키리코를 하면은 다른 힐러 뭐하죠? 아 모이라 하죠.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 얘들아. 아니, 힐러 어떻게 할래 이거? 아니 모스트 뭐야? 그럼 바티 일리아리 같은 거 해도 되지 않아요? 아니 바티 위버 하죠, 바티 위버. 바티아타? 바티아타 같은. 아 위버 맞아? 나쁘지 않을지 너 바티아타. 아니 위버 아니. 아니 위버 예? 아 진짜 모르겠다. 루시오랑 아나가 밴드니까 힐러 조합이 신선하게 나오네요. 한쪽은 바티 라이프 위버, 한쪽은 바티 일리아리 조합이 나옵니다. 딜러 조합도 다양하게 나오는데 한쪽은 트레 에코, 한쪽은 에코 애쉬가 나오고요. 탱커도 레킹볼을 하기 위해서 자리와 로드옥으로 밴했고 한쪽은 이제 정커킨을 들었습니다. 루시오가 밴당한 상황이어서 루시오 없는 정커킨 조합을 해야 되는 거죠. 에코 애쉬인데 홀님 그 왼쪽 와야 돼요. 제일 먼저 애쉬 한번 보자. 애쉬 한번. 피갈리 안 되긴 하는데 일치 보니까 살았어. 피갈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확실히 이 아나 같은 픽이 없다 보니까 이 레킹볼의 피갈리가 생각보다 어렵고. 어우 결국 터져버립니다. 유지력이 조금 더 괜찮은 조합인 레드 팀이 네 한 명 죽고 시작했지만 결국 한타 갖고 오는 모습이고요. 일단 레킹볼을 빼고 본인 팀만 가능한 자리아를 들었고요. 아 백해 안 돼요? 에코필. 에코 갑? 아 블루팀이 조합을 바꾸자마자 바로 다시 한번 한타 갖고 오는 그림. 레드팀 쪽에서 또 조합을 바꾸게 되죠. 자리아를 카운터치게 한 윈스턴을 들고 갑니다. 이번에는 근데 이제 윈스턴이 아나가 없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죠. 포인트 밀리는데 이거 맞아요 이거? 야 괜찮아. 앞으로 와봐요. 가는 중 나 호빵 찍을게요. 하나 파티 주세요. 나갔어요. 잘해보세요. 다시 디바로 바꿔갑니다. 탱커들의 가위바위보 싸움은 어쨌든 서로 탱커들이 밴데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아 트레가 좀 별로인 것 같다는 판단. 뭐지? 브리 할게요. 일단 계속 밀리고 있어서 브리기테로 조합을 바꾸겠다는 상황. 영웅 뱀픽을 양팀 모두 처음 해봐서 그런지 계속해서 다양한 영웅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뭔가 대세 영웅들이 밴되다 보니까. 아 근데 이렇게 되면 본인이 레킹볼을 하려고 탱커 2명 밴을 쓴 게 아쉽게 되는 거죠. 레킹볼도 못 쓰게 되면은. 네, 궁극기는 반지도 좋습니다. 그러면 미기로봇 한번 터치하고 줘야지 다음 게임을 할 수 있는데 다시 로드옥으로 들고 가는 상황. 머디 위에 씨, 머디 위에 씨. 아이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해야 돼. 포크 단어. 10회. 터치해야 돼, 포인트. 마치필. 무디필? 머디 위에 코. 아 일단은 블루팀이 본인들의 바티스트 궁극기를 입점으로 한타 갖고 옵니다. 또 근데 이게 천상계여서 이 정도 영웅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또 우리들 광물 티어에서도 이런 그림이 나올지에 대한 의문은 살짝 있긴 합니다. 나한테 다 왔다 아으씨. 아 우리 탱커 몇 시 잡았어 저희 탱커님. 아이고 윈스 와봐요. 원탱 피딱인데 나이스. 오늘 일단 오리사를 또 두고 갑니다. 탱커들은 여전히 가위바위보 픽 싸움, 킬러들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냥 최선의 픽을 하는 느낌, 딜러들은 그 와중에서도 체급이 높은 딜러를 하는 느낌. 이렇게 좀 포지션별로 느낌은 계속 갈리네요. 다 직결 있어. 맞아. 오리사 궁극기 그리고 본인들이 앞전놨던 궁극기를 한타 지키면서 레드팀이 승리하게 되네요. 3세트는 10명 모두가 본인 포지션의 영웅을 한 명씩 밴할 수 있는데 10명 모두가 사용 불가능한 글로벌 밴입니다. 양팀이 서로 교차로 밴픽한 결과 겐지, 루시우, 마우가, 바티스타, 아나, 정커킹, 캐서디, 키리코, 트레이서, 파라가 밴됐고요. 왕의 길 전장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영웅이 없는데요 힐러신 보니까. 이거 뭐하라고 지금 이거. 똥인데 이거 어떡함? 힐러 조합이 정말 다양하게 나옵니다. 메르시, 제냐타, 일리아리, 라이브웨이버가 양팀에 나왔고요. 딜러도 다 다르네요. 애쉬, 에코, 위도우 한조. 아 겐지 트레이서가 밴되니까 결국엔 또 저격술이 날뛰기 시작하고요. 본인이 싫어하는 탱커 한 명을 밴함으로써 본인이 하고 싶은 영웅 레킹볼과 시그마를 들 수 있게 됐습니다. 어? 볼이다. 각 걸려서 있다. 아 이거 본인 좀 빡센데 이거? 진짜? 이번에 위도우 있다. 위도우 레킹볼이 잘 찍었고요. 아니야. 아니 그 언제 찍은? 자 이제 위도우
어, 야, 좀, 야, 많이 아픈데? 시그마 이게 상관없다. 와, 빨리. 아니, 우리 시그마도 뭔가 문제 있는데? 네, 저 그냥 선물하러 탱크 정치. 하나, 둘, 셋, 이코요. 올라갈게요, 같이. 올라갈게요. 엄마가 아이고. 반피에요. 원이에요. 반피에요. 사반세요. 오케이, 포인트 3 하죠. 렉킹볼 투저격수 조합의 일리아리 라이프. 이거 신선한 조합으로 일단 밀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맞볼 들었습니다. 상대 저격수 견제를 위해서. 어디 왜 앉아, 어디 앉아. 렉킹볼 궁극기 썼고요. 아, 레드팀이 본인들이 이겼던 2점을 활용해서 궁극기로 계속해서 스노우볼 굴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결국에는 이렇게 영웅 뱀픽을 하더라도 좋은 영웅이 정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근데 힐러 쪽을 본다면은 또 다양한 조합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뉴비 유저들 혹은 UM 유저들의 어떤 고충과 어려움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영웅 뱀픽이 생기면 야, 볼 죽이다, 볼 죽이자, 그냥 이거. 아, 레킹볼한테 그냥 1인공 바바 버렸습니다. 아, 그리고 라이프웨이버가 살려주고요. 라이프웨이버를 너무 오랜만에 만나봐서 라이프웨이버에 대한 생각이 안 돼 있었죠, EMP를 쓰는 과정에서. 여하튼, 일리아리 라이프웨이버 힙합인 것 같아. 아, 일리아리 라이프웨이버 힙합이야? 무조건 힙합.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그럼 리버할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위도 원챔이란 말이죠? 네, 위도가 그럼 너. 위도 원챔이 없는데요, 저희? 상대는 한조 원챔이니까. 상대 한조 원챔. 애쉬? 애쉬?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한조 원챔이니까 애쉬. 아, 힐러나 뭐 할까요? 힐러 뭐 할까요? 몰라요, 우리 하고 싶어서. 아니 이거 이거 킹을 누르고 싶지가 않은데 애들 얼굴이. 알아가 킹이. 한쪽 컷 버그 끌었어요? 제가 드려요. 어, 일리아리 궁 썼고요. 아니 난 모르겠다. 아, 에코가 하늘에 있는 일리아를 잡았습니다. 사이드 잡아볼게. 사이드 한 조 밀자. 이거 나 궁 찬다. 코피에 레코, 에코는 나고. 네, 호텔 에코는 나고. 다양한 영웅들이 오니까 지금 신선한 영웅들을 많이 보면서 브리핑에 뇌정지가 살짝 오고도 있는 상황. 일리 쪽에 일리 반피, 일리 쪽에 일리 반피. 일리에드. 호구. 알리자. 호구. 와, 호구가 진짜 오래 살아남는다. 힐러. 왼쪽. 뱀픽이 좀 중요하긴 중요하구나. 그리고 뭐 캐서디도 없고 파라도 없고 그러니까. 괜찮으신가 우리 팀? 아이고, 저 아말레. 아, 개쓰레기야 이거. 설정. 아. 안돼. 아, 이거 메이 좋아 보인다. 괜찮님, 빨리 할걸 찾아야 될것 같은데요. 아, 지금 모스 다 밴당했어요. 아, 이런 대참사가 펼쳐지죠. 모스가 다 밴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영웅을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조라는 영웅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뱀픽이라는 게 진행되니까 이런 효과가 있네요. 조합이라는 개념이 살짝 무너지고 결국에는 이 와중에 체급 높은 힐러 딜러를 찾게 되네. 그럼 이게 과연 오버워치가 더 재밌어지는 길일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4세트는 글로벌 밴이 아닌 저격 밴 시스템입니다. 각자 본인 포지션의 영웅 2명씩을 밴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탱커 2명, 딜러 4명, 힐러 4명을 본인 팀에서 못 쓰게 되겠죠. 1팀 같은 경우는 에코 윈스턴이 밴됐고요. 2팀은 레킹볼 애쉬가 밴됐고, 서로 겹치는 뱀픽은 마우가 바티스트, 브리키테 아나, 일리아리, 캐서디, 트레이서, 파라가 밴이 됐네요. 그러니까 밴을 하는 방식이 총 3가지인 거죠. 저격 밴을 할 수도 있고, 오케이, 레킹볼 밴, 내가 좋아하는 영웅을 하기 위해서 카운터픽을 밴할 수도 있고, 그냥 호자 할 거야. 체급이 높은 밴을 할 수도 있는데 좀 다양하게 나오는 모습이네요. 블리자드가 정말 영웅 뱀픽을 도입한다면 이렇게 많은 영웅이 밴되진 않겠지만 짧은 4판의 실험이다 보니까 더 체감이 확확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영웅을 한번 밴하고 진행해보고 있는 겁니다. 오, 라마트라, 메이, 바스티온, 루시오 캐리고 신선한 조합이 나왔네요. 반대로 레드팀은 듬피, 에코, 소전, 키리코메, 르시? 신기하네요. 드라마 안돼, 드라마 안돼. 빠져 나와. 역시 둠피. 봤어. 와. 어? 그 둠피가 살았어요? 살렸어. 어? 나 근데 메리스 살렸어. 밀어. 어, 궁 개빨라. 미쳤어. 뭐 없잖아. 오. 상대가 아무래도 체급 높은 힐러들이 없다 보니까 탱커가 조금 더 날아다니긴 하네요. 루시 잡을래 뒤에. 오버워치 대회 프로 수준에서는 좀 영웅 뱀픽이 도입됐을 때 재밌는 그림들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겐지 겐지원 복잭끝. 와, 계속 상대 펼쳐지고 있는데 공수롭죠. 루시오 원
키리코 숨어 빠지. 복장 키리코. 메메메메메. 오! 잠깐. 여기 따라 보여. 잡았다. 어, 잡아냅니다. 나이스. 기발하는 기절 좀 써보자. 아, 근데 거점 터치를 못하면서 이것 점에서 막혔고요. 이렇게 되면 근데 우리 일반 유저들은 이런 경우가 생기죠. 내가 안 해본 영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 근데 또 그게 재미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불쾌한 경험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떨지. 오, 리퍼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화물로부터, 화물로부터. 진짜 오늘 별의별 영웅을 다 보네요. 뱀픽을 하니까. 나이스 나이스. 위너 위너 위너. 에코 에코 에코. 내 앞에 나네 앞에 나. 밀어내고 있습니다. 붙어져야 돼 이거. 루시드 원넬이야. 러시 유사 러시 조합. 키리코가 삼킹 유사 러시 조합이 됐어요. 안돼. 정커킨을 꺼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극대화된 체험을 위해서 많은 뱀픽을 좀 도입해서 체감해봤는데 뱀픽 어땠는지 그래도 한 번씩 소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영웅폭이 한 개에서 세 개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한두 개가 밴이 돼버리면 경쟁전 하는 거를 좀 기피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본인에게만 뱀픽의 권한이 주어졌을 때가 좋은 것 같아요. 각자 그냥 이렇게 하나씩 골고루 밴하게 됐을 때가 좋은 것 같나요? 저한테만 있는 게 좀 더 좋았었던 것 같아요. 아, 왜 어떤 이유에서죠? 탱커한테 그런 주도권을 쥐어주면 찍소리 못하지 않을까. 아, 탱커 유저가 늘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네, 됩니다. 제가 볼게요. 길러일러는 가지면 안 돼요, 이 뱅거는. 무조건 탱커한테만 줘야 돼요. 아... 반박한다? 같이 탱커 하시면 돼요. 지지합니다. 지지하죠? 네? 전국 5천만 탱커 유저가 다 지지하고 있어요, 지금. 라이프리버를 이제 마음 놓고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경쟁에서는 별로일 것 같고, 대회에서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탱커한테만 몰아주는 건 어때요? 만약에 경쟁전에 나온다면은? 네, 뭐 탱커가 딜러일러에 대해 뭘 한다고 다 배를 합니다. 아, 딜러일러에 대해 뭐 네. 알지도 못하면서 지지합니다. 무슨 탱커가 모든 권한을 갖고 가냐? 좀 이상한 주관을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볼을 할 건데 호그 자리가 막 불편하다 약간 이런 보면 나도 탱커해. 네? 보면 탱커한테 정치 줄 수 있는 게 하나 더 생기지 않은 걸까. 딜러 매칭 시간이 긴 거는 사실 좀 불만 없으신가요? 뭐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맨날 20분씩 기다렸는데 뭐. 아, 탱 너프 좀 했으면 좋겠다. 너무 아프다. 탱이요? 아, 알겠습니다. 탱 넌 30분 기다려라 너는. 기발해 풍물 너프해라. 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천상계 10분과 함께 뱀픽 실험 테스트 삼아서 해봤는데 뭐 다양한 의견들이 또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또 뭐 블리자드가 봐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또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시간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오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